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너무 공에만 집중하면은 여기밖에 모르자. 시야를 좀 넓혀봐요. 프로들은 항상 세 발짝 뒤에 와서 포물선 상상을 한단 말이야.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보는지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빈스윙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공은 아직 안 떠났어요. 네. 늘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나와요. 평상시에? 나와요. 아, 뭘 힘을 뺀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힘을 주고 빵 때려.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 자꾸 더 힘만 빼, 잘못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힘을 주고 치는 게 공을 멀리 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타겟을 생각하고 공을 생각하고 해야. 오케이. 실수를 해도 차라리 이게 나. 미리 겁먹지 말고 자리가 안 좋을 때는 채를 좀 짧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손으로 딱 잡고 손으로 헤드를 컨트롤 해봐봐요. 이렇게 탕. 그렇지. 탕 지나가. 그렇지. 어느 정도 손으로 컨트롤 지금 해줘야 돼. 너무 있죠? 힘 빼라는 말 때문에 야, 이건 그냥 당연히 와서 맞겠지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에이. 힘은 빠져있는데 몸은 많이 써. 이런 느낌이야. 차라리 몸 정면 보게 하고 헤드만 들어서 헤드만 치는 게 더 잘 칠 것 같아. 잘 치잖아. 헤드 열지 말아봐봐요. 그냥 바로 잡아요. 그렇지. 그냥 그럼 바로 잡으면 그냥 바로 보면 되겠죠. 핀이 저기 있잖아. 지금 공의 위치가 오른쪽이거든요. 네. 조금 일로 왼쪽에만 두고 할게. 그렇지. 왼쪽에. 왼쪽에? 그렇지. 공을 네. 왼쪽에 두는 거야. 왼쪽에. 네. 알겠죠? 공을 왼쪽에 두고 어차피 우리 여기 치는 거 맞죠? 여기 여기. 네. 그죠? 공을 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공을 가운데 둔 거나 마찬가지. 빵 뒤에를 빵 때려볼게. 오케이. 더 뒤에를 때리면 더 괜찮을 것 같아. 더 뒤에를. 그럼요. 더 뒤에. 공을 여기 여기 여기를 때려야 돼. 지금 공이 정확하게 맞은 거잖아. 벙커할 때는 모래 뒤에를 빵 때려야 되거든. 지금도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이게 더 어려운 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봐, 지금 뒤에를 못 치고 자꾸 공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그렇지.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에 무서움이 많다고. 알겠죠? 이런 느낌들을. 일단 뒤에를 쳐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꾸 공만 치려고 그러면 안 돼. 벙커는 모래를 쳐야 돼, 모래를. 뒷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벙커는 뒷땅을 치는 거예요. 퍼서 모래랑 공이랑 같이 떠내는 거야. 공만 걷어내는 게 아니야. 그럼요. 공만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오케이. 머리가 잡혀있고 헤드가 가면 이게 다칠까요? 열릴까요? 머리가 빨리 가는 사람들은 열릴까요? 열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시작이 왼쪽으로 가는 이유가 너무 오른쪽을 잡아놓고 채만 보낸단 말이야. 스윙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슬라이스가 나고 뭐가 돼도 스윙을 하셔야 일이 일단 풀린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공이 나올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같이 어느 정도는 열려줘야 돼. 지금 공 어디로 갔어요? 딱 본 대로 잘 가잖아. 네. 잘했습니다. 한 21, 2 정도 되겠네. 네? 아니 20m잖아요. 아무것도 방금 띄운 거죠 이제. 네. 왜 띄웠어요? 왜? 멀어가지고. 아, 아 근데 뭐 이것도 잘했어요. 굴릴까요? 잘했는데 아 굴리라는 게 아니고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아까 첫 홀에 어프로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리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길게를 못 보내겠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방금. 못 맞춰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게 가끔 그냥 까서 끝까지 가는 맞아요. 경우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게 연습 부족인 거예요, 그건. 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습을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띄워서 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린 주변이에요.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고 근데 헤드가 시작 지점에서 멀리 가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 나는 여기 그린 주변에서 이 풀스윙하는 분 여기서는 실수가 나와도 될 수 있으면 뭐 굴려라가 아니고 아까 첫 홀에서 우리가 가까운 어프로치 하듯이 와서 예를 들면 이제 연습은 돼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드니까 몇 미터가 가더라.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렇게 쳐서 가는 게 낫지.
지금 어떻게 치셨냐면 헤드 열고 설마 했어요. 헤드 열고 스윙을 크게 해서 이렇게 쳤다니까.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모를까.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은 오늘 좀 깨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쳐보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아니겠지? 아니겠지? 진기명. 공을 헤드로 친다. 그렇죠. 이게 100번 났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손목 쓰지 말라고. 아, 그거 보시면 기존에 하는 어프로치는 진짜 안 써. 아, 써라가 아니고 이게 써지는 거거든요. 공이 아프게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살살 소프트하게 한번 터치만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오케이. 그리고 오른손의 힘도 많아. 걸고만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손 마디로 걸고 있다고 생각해. 이 무게감이 좀 느껴져. 이걸 꾹 누르면 안 돼.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터치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몇 미터예요? 한 7, 그렇죠. 빵 쳐보세요. 7미터에 대한. 오케이. 자, 한번 쳐보세요. 딱 요 정도 소프트함으로. 어때? 많이 안 도망가죠? 네. 엄청 꽉 잡고 있었네. 퍼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세워서 이렇게 걸고 있다 생각하고 쳐주는 거예요. 지금 되게 반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 공은 잘 치고 스윙도 이쁜데 반대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걸... 거기가 좀 놀아요?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럼 더 눌러요. 아, 이렇게? 그렇지. 더 누르면 어때? 딱 잡히죠. 네. 어제 제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헤드 올려줬죠. 여기 쭉 눌려보세요, 팔. 그러니까 어때? 여기는 눌리고 여기 세 손가락은 딱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공간을 없애야지. 근데 퍼트 할 때 이렇게 하잖아. 퍼트 할 때 오히려 세워줘야 돼. 제가 골프는 무슨 스포츠라고 했어요? 실수, 큰 실수를 줄이는 스포츠라고 했죠.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 조금 정타가 안 맞아도 맞아서 앞으로 갔다면 거기서 오케이만 해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내리막. 스탠스를 좀 넓게 쓰고 엉덩이를 살짝 낮춰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상체를 숙이거든요. 상체를 세워서 엉덩이를 살짝 낮춰줄 거예요. 상체 위주로만 공을 칠 거예요. 지금 체를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좀 짧게. 좀 짧게 잡았죠? 짧게 잡은 만큼 더 낮아줘도 돼요. 어때요, 지금? 근데 보통은 막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더 앉아보세요. 그렇죠. 그럼 더 뒤로 가지고 상체 위주로만 이거는. 나이스. 잘했어요. 어때요? 네. 다르죠? 여기서 안 해보면 이제 가도 똑같을 거예요. 또 이렇게, 길게 잡고 이렇게 했어요. 숙이고 내리막이랑. 맞아요. 내리막에서 이렇게 앉아서 친 건 처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숙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잘한다니까. 페이스를 열면 오른쪽으로 공이 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럼 나는 왼쪽을 봐야 돼. 왼쪽을. 근데 전 열어도. 아, 그렇게 가요? 열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렇게 가면서 쳐야 되는 게 낫잖아요. 몸이 열려볼까요? 몸이 열리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네. 알겠죠?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야 공이 내가 본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저런 구간은. 네. 그죠? 그렇죠, 맞아.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스윙을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오픈을 하면 몸도 좀 오픈이 돼 있어야 돼. 무게는 이쪽에. 약간만 오른쪽에 지금 경사가 있으니까. 스윙을 조금 크게 해도 돼요. 알겠죠? 크게. 속도는 똑같이. 어때요? 공 많이 안 도망가죠? 그러네요. 방향도 좋고. 엄청 멀리 갈 것 같은데. 아까도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똑같이 하면 안 간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놀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을 뭐 줘라 빼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헤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쭉 늘려보세요. 이 긴장감은 필요한 거예요. 말고 쭉 늘려서 이 헤드랑 일체감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여기는 살짝 눌려서 딱 체가 못 누르게 만들어줘. 나이스. 보세요. 이제 왼쪽 안 봐도 되죠?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말을 안 했어, 일부러. 본 만큼 그냥 글로 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립이 바뀌고 뭐 스윙이 좀 바뀌니까. 네. 나이스.
잘했어요. 완전 달라지죠. 아니 공 맞는 그 소리부터가 달라져요. 손 맛이 다르지 않아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숙일수록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걸수록 여기 걸어도 있어. 그렇죠. 그럼 오각형이 저절로 나오죠. 터치해보세요. 터치.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터치.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소프트해야 안 소프트해? 묵직해야 안 묵직해? 네. 그렇죠. 다시 터치.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 이런데 손가락이 걸고 있어야 돼.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 네. 터치. 그래야 공이 안 도망가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또 쳐보고. 어때요? 터치가? 엄청 부드러워. 그렇죠. 그래야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는다니까? 엄청 부드러워. 근데 기존에는 힘이 너무 세긴 셌어요. 퍼터는 세게 잡고, 샷은 너무 연하게 잡고. 와, 이제 슬라이스 안 난다. 그러네. 이야, 뭐 슬라이스 나라고 해도 안 나겠네, 이게. 어? 근데 방향이 진짜. 그쵸. 아, 방향이 신기하네요, 그립으로. 무슨 말? 그냥 아이언으로 잘라가. 원래 그냥 7번으로. 7번, 오케이. 가운데로만 보내자. 지금 130 정도. 일단 잘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지금 어떤 채를 잡든 저라면 여기를 볼 거예요. 더 여기. 오른쪽을. 그렇죠. 한번 그걸 보고 쳐보세요. 어때요? 그렇죠? 네. 지금 어디 봤냐면요. 저기 무슨 흰색 선풍기 같은 거 네. 있죠? 그거보다 더 오른쪽 봤어요. 정말 그린 가운데 봤네. 그 정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기 또 양낭 떨어지고 오비잖아요. 네. 이번에는 유틸리티 쳐보세요. 오르막이죠. 나보다 공이 높은 상태에서는 채를 짧게 잡는다. 짧게 잡은 만큼 좀 가까이 온다. 내 몸이 공 쪽으로만 안 다가게끔 이것도 상체 위주로 내가 손으로 헤드를 컨트롤 해야 돼. 길게 잡으면 헤드 무게를 느끼고 짧게 잡으면 헤드 무게를 못 느껴. 나이스. 유틸도 되죠? 되네. 해봐야 돼. 우드도 해봐봐요. 우드요? 우드. 그렇지. 짧게 잡고 가까이 오면 상체가 서진 거거든요, 지금. 그럼 그걸 유지하고 어느 정도 손으로 컨트롤 한다. 우드도 되죠? 만약에, 네. 만약에 저라면 유틸을 칠 것 같긴 한데, 네. 아이언은 이제 안 치셔도 돼요. 네.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어쨌든 유틸까지는 쳐주면 좋을 것 같아. 우드는 네. 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근데 다 되죠? 네. 된다라는 확신을 주려고 지금 해본 거.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필드가 자꾸 무서워지는 거야. 스코어를 못 내는 거야. 처음 해보는 게 엄청 많네요. 많죠. 7번이 아무리 잘 맞아봤자 유틸리티 우드 잘못 맞은 거보다 결국엔 안 난다. 이것도 띄우는 거. 그렇죠. 이것도 살짝 띄우면 좋죠. 뭐 이게 뭐예요? S? 네. 35.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어차피 오르막이에요. 네. 어차피 샌드예요. 근데 열었어. 그러면 이거는 고공 행진하겠다는 뜻이야. 이런 거 엄청 나와요. 이런 공 많이 나오죠? 네. 제가 아까 벙커에서도 열지 말라는 게 어차피 오르막이고 S면 로프트가 많아요. 여기서 보세요. 공을 쳐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띄우려면 열어야 된다는 안. 띄우려면 여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쳐요? 어차피 뜨는 상황이란 말이야. 잔디도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공을 쳐서 몇 번 칠 거냐고 저렇게 잡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럼요. 그렇게 똑같이 두고 저보다 많이 떴죠 지금. 쉽죠? 아. 골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띄우지 어렵게 말고 열지 말고. 기존에는 퍼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눌러 잡았어. 위에 뜨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잡으니까 위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때리게 돼.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뭐 해준 거냐면 이렇게 걸어 잡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살짝 세워진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오각형이 나오고 가까워지고 이 공이 소프트하게 맞아. 그렇죠. 그렇지. 이런 터치감이 나와야 돼요. 방향을 이따 보고 좀 더 왼쪽을 보고 지금 같은 터치감이 나와줘야 돼. 오케이. 그래야 공이 도망가지 않지. 만약에 100m다 90m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90이라서 몇 번을 잡았어? 9번을 잡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는
9번도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돼. 90m도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돼. 이 막대기로 내가 가장 편안한 속도로 스윙을 하면 정타에 맞으면 저절로 그 거리에 가, 이 체에 맞는 거리에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와서 이게 90이 갈까? 이게 80이 갈까? 하다가 다들 이렇게 쳐요. 시야를 멀리 보고 그린도 좀 넓게 보고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저기 스윙을 이렇게 해서 끝까지 뭔가 좀 봐줘야 돼. 나이스, 잘했어요. 보세요. 오, 막 가잖아요. 오, 이거 넘어가잖아. 오, 넘어가. 이거 봐봐요. 다 크잖아. 이거를 살짝 좀. 자, 그리고 헤드 무게를 좀 느끼고 싶으면,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좀 길게 잡아봐요. 채 끝을. 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봐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대로 와. 그렇지. 지금 채가 안 놀아. 칠 때는 어차피 압이 들어와요. 아, 순간 저도 그렇지. 그렇게. 자,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니까 10m 쳐보세요. 자, 다시 10m 쳐보세요. 터치. 그렇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터치감이 들어와야 돼. 아,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치세요. 빵. 알겠죠? 일단은 소프트하지 않아요? 네. 기존의 방식보다. 알겠죠? 네. 여기가 다, 아니고. 응?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롱퍼트 할 때 숏퍼스는 괜찮은데 숏퍼스는 좀 괜찮은데 롱퍼스는 이 무게가 좀 있으면 공을 조금 더 보내주는 게 편하거든요. 네. 휘두른다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스윙 다 해요. 어때요? 여기 엄청 떨려. 되게 뭔가 좀 이게 진짜 던져지고 진짜 뭔가 세요. 좀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만 보고 있고, 여기만 보고 있으면, 이 넓은 상황을. 물론 집중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건데, 다 보면 너무 불안해, 이미 머릿속이. 보이나요? 오비가 나도 좋다. 좀 시원하게 해서 후회 없이 치고 집에 가자.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거야.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도 약간 미스, 탑핑이잖아요. 네. 좋은 미스가 나오잖아요. 이야, 그렇죠? 9번이 잘 맞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괜히 앞에 해저도 있고 물 있다고 해서 겁먹어서 또 끊으면 안 돼요. 아까 전체적으로 넘어가듯이 저를 보고 따라해봐봐. 하나, 둘, 따라해. 저기 가, 저기 봐. 저기로 보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춤추듯이 움직여야 돼. 그렇죠. 잘했어요. 어때요? 넓잖아. 근데 여기만 보고 있는, 여기만 끊어서 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옆에 딱 붙었네. 9번이 가잖아요. 거리가 늘었어. 그러네. 자, 봐봐. 그래서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해야 시원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식이 헤드를 열고 이렇게 걷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네.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공 뒤에를 쳐서 보내는 거예요. 폭발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스윙 크지 않아도 갔죠? 팔로우는 끝까지 안 해도 이제 가야지. 이제 진짜 정확하게 벙커샷은 헤드를 열든 안 열든 크게 들어서 완전 빠져나와야죠. 벙커에서는 거리감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탈출이 거면? 목표니까. 일단 벙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발을 묻어요. 발을. 그렇지. 묻은 만큼 짧게 잡아. 그렇지. 이렇게 탈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네. 이거를 오늘 무서움을 좀 없애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잘해라 이게 아니고 홈런 날까 봐. 홈런 나도 되니까 해보세요. 과감하게 발을 묻어봐봐요. 다 묻어 다. 크게. 나이스. 어차피 많이 안 가요. 뒷땅 치면 거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네. 우리가 페어웨이에서 뒷땅 쳐도 거리가 안 가듯이 벙커는 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요. 자신 있게 뒤에를 그렇죠. 이렇게 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겁이 없어져야 돼. 거리감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거리가 안 나는데 굳이 페이스를 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지금은 안 열어도 돼요. 나중에는 좀 기술적으로는 열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탈출. 잘했습니다. 아까 우리 세컨샷 기억나요? 아. 그래, 해보세요. 자신 있게. 슉, 소리를 내요, 바람 소리. 그렇지. 이제 그립에 대한 확신도 어느 정도 생겼고
그렇지. 바람소리. 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 눈에는 이게 좀 별로 오르막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심한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공이 안 떠보여. 그거 억지로 띄우려고 몸 뒤집어 까면 안 돼요. 나이스. 이제 잘 던진다, 헤드. 그렇죠. 이제 전홀에서의 기억이 아주 좋아요. 아, 나이스. 봐봐. 저것도 넘어갔을걸요? 아니요. 내가 볼 때 두 클럽이 늘었어요, 거리가.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터덕인다. 오, 맞아요. 그쵸? 네. 되게 세팅은 잘 이제 해놨는데. 런도 많을 거라, 요 헤드만. 올리는 거야.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채 더 짧게 잡아. 여기까지 잡아. 여기까지. 그립 밑에까지. 응.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턱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아니, 없는 안 가도 거죠? 돼. 공만 터치만 하면 공은 굴러갑니다. 지금도 이 손이 좀 많이 큰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 해보면. 아, 완전 다르네. 다르죠? 봐봐. 네. 그럼 계속 가자.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야. 아. 어때요? 터치감이 완전히 다르죠? 처음 느껴보는. 귀걸이를 그날 와서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늘리고 싶으면 이거죠. 이 장갑을 저 산 위로 뿌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래서 그냥 팍 장갑을 저를 뿌려. 저기. 그린으로. 자, 그린으로. 더. 슉. 그렇지. 스냅도 좀 써보고 발바닥에서 움직이는 체중 흐름도 이용해보고. 그렇죠. 그걸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슉, 장갑을 생각하면은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여기만 생각하면 내가 몸을 쓰고 쓴다. 어떤 모양을 생각하기보다 이런 감각적인 거를 자꾸 끌어. 알겠죠? 이제는 어때요? 본대로 가죠? 네. 그리고 지금 시원하게 뭔가 장갑을 뿌리는 느낌으로 계속 칠 거니까 공 안 맞아도 네. 여기 밑에 장갑이 매달려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 자꾸 그렇게. 그린을 넓게 봐. 그리고 그린에 그냥 옷만 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이 따라해. 하나, 둘. 빈스윙 따라해. 하나, 둘.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자, 스탠스 좀만 좁히시고.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잘 쳐도 온이고, 못 쳐도 온이죠. 네. 미스를 해도 그러면 이런 굿미스를 계속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정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빨리. 내 손을 쳐봐봐요.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요. 괜찮아. 이 샤프트로 날 쳐요. 하나, 둘. 하나, 둘. 감소시키지만 툭툭툭 쳐. 아, 근데 뼈가 부러질 것 같아. 이렇게. 쳐. 그렇지. 쳐. 탕. 쳐. 탕. 나랑 하이파이브를 해. 탕. 그렇지. 탕. 그렇지. 탕. 오케이. 어때요? 점점 뭔가 아래로 떨어지죠? 네. 그리고 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춰지네. 와. 다시. 퍼팅 그립은 이 왼손 검지를. 원래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지. 네. 이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 이거는 상관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 위쪽에 힘을 못 줘. 아, 아래쪽에 그래요. 힘이 네. 들어가. 그죠? 들어와서가 문제야. 들어와서가. 네. 머릿속엔 분명히 저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여기서 아 요거 잘 잡아야지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 까먹는 거야. 어딜 찍고 왔으면은 네. 타겟이랑 네. 공이랑 이 헤드 있죠.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 다른 거는 다 내 몸은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헤드를 올려서 헤드를 보내는데 어떤 느낌으로 했어요 아까 우리? 해보세요 같이.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게 목적이. 나이스. 치고 보지 말고 제가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얘기를 해줄게요. 방향 이상해도 되니까 상상해보세요. 감속시키지 말고 터치한다. 공 하나 다시 놓고 여기 보지 말고. 아주 좋아요. 지금 거리감 딱 좋았어. 오케이. 천천히 차분하게. 여기 볼 필요가 없어요. 감각을 키워요. 그렇죠. 안 때리려고 하죠 일단. 그리고 되게 쏙 묵직하죠. 네. 1, 2 우리 전반의 퍼팅은 어땠냐면 빡 빡 때린. 알잖아 이제 본인이.
감각을 이제 계속 키워봐요. 네. 부드러운데 멀리. 저 멀리 봐봐요. 저 건물을 봐봐요. 저 파란 건물 있죠. 네. 여기만 떨어지는 데 보면 우리가 또 시야가 좋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 하지 말고. 그렇지. 더 멀리 던져. 그렇죠. 슉 하고. 그렇지. 채찍질하고 뭔가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착 하고. 그렇다면. 오, 나이스. 정타의 문제지. 지금은 잘 던져. 이거 헤드잖아요. 손이 치는 게 아니잖아. 헤드로 치는 거잖아. 그죠? 네. 이런 느낌으로 해도 스윙이 다 되고 있어. 공만 딱 컨택하고 끝낸다. 요 생각으로 갈게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스윙이 좀 더 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된다는 사실만 알면 돼. 네. 우드도 되네. 네. 여성분들 더 짧게 자고. 그렇죠. 우드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일단 치긴 쳐야 되는데 겁 먹지 말고. 나이스. 잘했어요. 이거 보세요. 손으로 내야 하는 거 보세요. 어느 정도 헤드를 컨트롤 해줘도 돼.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계속 맨날 우드는 길게 잡고 크게 스윙하고. 맞아요. 왜 뒷땅 났지 탑핑 났지 이것만 생각해요. 아예 우드 봐봐. 우드를 원래 안 치셨으니까. 그냥 우드는 좋은 정말 데서만. 네. 근데 저는 여성 골퍼들은 우드를 쳐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백스윙 와서 보통 이제 치려고 몸이 좀 다가갈 수 있어요. 몸은 좀 옷걸이에 딱 걸려있다 생각하고 헤드 갖다 봐봐. 잡죠? 그렇지. 응? 헤드가 어디로? 어디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을 해줘야지. 맞죠? 그냥 내려간다고 맞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방금 느낌 어땠어요? 완전 부드러워. 튕긴 느낌. 나이스. 공 잘 뜨죠? 이 어려운 나이가 어때요? 이제 제일 쉬워지는 거야. 되네? 되네? 한 번도 잡은 적 없어요. 이런. 왜냐면 우드는 어려운 체다라고만 생각하니. 지금 일자로 이렇게 쓰지 말고 뭔가 내가 타겟을 바라보는 이미지로 한번 써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좋아요. 띄울 때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건 띄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우리 오늘 배운 대로 하는 거. 어프로치로? 그렇죠. 런닝으로? 아니, 런닝은 아닙니다.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띄우기만 하니까 이게 지금 런닝이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거. 아, 아니구나. 여기 이제 기본 칩샷이에요. 칩샷. 이렇게도 뜨잖아요. 이렇게도 뜨는구나. 그쵸? 어쨌든 SA는 로프트 값이 많은 채란 말이에요. 원래가. 네. 이게 보통 56도라고 칠게요. 실제 경사도로 생각해보면 40도만 돼도 있죠. 우리 못 올라가기 나이스. 몇 번이에요? A요. 봐봐요. 하나, 둘. 우와. 그리고 어떻게? 자, 저 보고. 네. 어? 이게 스윙이죠. 그게 셋. 그렇죠. 그러면은 간다니까. 오케이. 이렇게 잘 치는데. 맞아요. 연습하는 경험치는 충분한데 이런 실전 경험치가 부족. 지금도 백스윙만. 네. 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자, 여기서. 근데 지금 백스윙만 크고 이게 끝이야. 거울 삼아 저를 보면서요. 제 손 헤드를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나갔다가 또 1대1이죠? 네. 근데 지금 아까는 어땠냐면 해보세요. 거울 삼아. 많이 웃어. 많이 웃어. 이랬다. 그렇죠. 어때요? 봐봐. 또. 자, 이렇게 해석해봐봐.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자. 어때요? 잘 되죠? 네.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치? 힘 빼는 게 진짜 잘 안 돼. 헤드 무게를 이렇게 느끼라고 힘을 빼라는 건데 그냥 우리는 몸에 그냥 힘을 다 빼버리잖아요. 이러면 뒷땅이 빡빡 나온다. 중요한 건 힘을 주고 지금은 얘를 절로 계속 날려. 그렇지.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자, 하나, 둘. 세게 안 해도 돼. 묵직하게 가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굿. 이렇게 가야지. 방향 잘 봤어요. 그대로 가면 돼요.
나이스. 내리막은 많이 숙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잠깐 했을 전반오래 낮아지는 거예요. 스탠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편안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하체를 쓰는 게 아니고 상체 위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지금 제 무릎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치고 나서도 유지가 돼 있죠? 네. 이게 중요해요. 이 어렵고 까다로운 라이더 하는 방법만 알면 어려운 클럽 이 우드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나이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없어, 그것만. 그리고 봐봐, 응, 본대로 가고 있다고. 근데 거리감에서 뭐 좀 짧았네, 길었네, 요 뿐이에요. 항상 타겟을 보면서 빈스윙을 해야지. 타겟을 보면서 빈스윙을 해야 돼. 이렇게 아~ 하든 이렇게 하든 자꾸 네. 이렇게 공을 어느 정도 감각을 키워야 돼. 저기는 이제 없어. 여기만 통과. 그렇죠. 그러면은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믿음을 줘야 돼, 스스로. 그린을 넓게 봐봐. 얼마나 넓어요, 저 봐봐. 핀은 저기 있지만 그린은 저렇게 넓은데.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저는 필드 나가기 전날에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거 교육을 해요. 가서 루틴 잘 잡고 설정 잘하고. 왜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골프가. 맞아요. 혼자서 매니지먼트 해야 되지, 티 꽂는 거 해야 되지, 방향 봐야 되지, 공도 잘 쳐야 되지. 이게 지금 할 게 많아. 자, 이제 다 끝났고, 자, 넓게 보고 우리는 스윙을 하는 게 목적이다. 나이스. 쇼퍼터는 사실 거리감보다는 방향이 또 중요하잖아요. 조금은 단단하게 잡아줘야 돼. 헤드가 흔들리지 않게. 그게 어느 정도냐면 힘 빼면 헤드가 내려가죠. 자, 이 샤프트를 지면과 평행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 정도 악력이 들어가죠.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그대로 쳐봐봐요. 그대로 쳐봐봐요. 자, 가서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한번 일단 쳐볼게요. 어때요? 어? 아니, 들어가는 건 좋은 건데 지금 이 악력이 어떠냐고. 근데 이것도 뭔가 약해요. 제가 처음 그쵸? 잡은 거보다. 처음 잡은 거보단 약하죠. 네. 근데 또 힘 빼라고 하면 또 힘 뺄 거니까, 흔들릴 거니까. 어, 목표물 한번 봐야죠. 그렇죠. 보고 봐봐. 목표물 한번 항상 봐야 돼. 보고 그리고 치는 거야. 알겠죠? 이제 악력에 대해서 알겠어요? 네. 어느 정도인지? 오케이. 그렇지. 터치감이 보세요. 잡았을 때 잡아보세요. 아기새를 이렇게 품듯이 잡아줘야 되는. 이렇게 쳐야지. 그립이었어. 어? 애가 죽겠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걸렸다. 나는 이렇게 해봤다. 네, 잘했어요. 분명히 더 잘할 이런데. 거예요. 응. 오케이, 잘했어요. 진짜 이렇게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만? 어, 쳐보세요.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 그렇지. 가야 안 가요? 가요? 가야 안 가요? 가죠. 특히 이런 데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제가 여기 서 있을게. 톡. 그렇지. 알겠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해도 간다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요. 꼭 마지막 건 잘 지내. 잘했어요. 같이? 하나, 둘. 이렇게 좀 넓게, 그리고 그린을 넓게 보면서, 스윙을 하세요. 그 안에 공이 맞아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도를 맞추고 하는 건 조금씩 더 경험치 쌓으면서 하면 되고, 큰 실수만 하지 마세요. 너무 좁게만 보지 말고 넓게도 좀 보고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립의 중요성은 계속 느끼고, 사실 제가 원래 치던 샷이랑 방향이 계속 반대로. 거울이 되세요. 하나, 둘. 자, 거울을 저를 보고 해요. 보고. 하나, 둘. 이건 짧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네, 짧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러지만 마요. 크게 들어서 이러지만 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알겠죠? 네.
이러지만 않으면 실수해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공을 너무 오른쪽에 두지 말고 더 와요. 더. 그렇지, 여기에 둬도 돼. 여기도 오른쪽이야 지금. 자, 이제 스윙 많이 작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치고 나서 같이 가죠, 이렇게. 네. 예전에는 크게 하고 잘라쳤어.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